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에는 변화가 없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악재와 호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직전 고점인 2750선 가까이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은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한 흐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전쟁 관련 이슈에는 다소 둔감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준의 긴축 전망 속도는 상향이 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반영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또 위쪽으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오늘도 흐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00선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93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함께 동반 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 위주로의 좀 움직임이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저가 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들은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지금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역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성장주 종목들 위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제 현 시장의 리스크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돌 때가 되지 않았나, 성장주들의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리스크 요인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와 긴축, 이제 파월 시장의 또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는데 지금 이 언급을 보다 보면은 0.5% 정도 금리를 한 번에 또 인상하겠다라는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미 다 이 리스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 어떤 이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게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5월 달에 0.5%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의견을 준 사람들이 약 64% 정도 이제 0.5%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0.5% 인상을 한다라고 했다가 또 0.25%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존에 0.5% 인상한다고 했다가 0.25% 인상을 하면은 이제 기존보다 오히려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흘러만 가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전 저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에서 700 사이를 저점으로 다져줄 가능성도 크고 코스닥 역시 지금 구간 바닥권으로 작용이 되면서 1000포인트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원자재 관련해가지고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제 테마로 좀 작용이 된 건데 이 러시아 전쟁 결국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를 보면 100%, 200% 올라왔거든요. 원자재 관련주들 상승폭이 100%, 200%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전쟁 관련된 우려감이 아예 종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주식시장 사이클을 보면은 테마성으로 이루어진 이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00%, 200%가 올라갔을 경우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간 조정이 웬만하면 있다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 불확실성이 크게 봤을 때 전쟁과 긴축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또 이 긴축 전망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FOMC가 5월과 6월 두 달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긴축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약하게 실제로 인상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긴축 대한 리스크 요인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성장주들의 사이클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고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화학주 유니드인데요. 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10만 원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유니드 리뷰 확인해볼까요? 자, 유니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을 네. 드린 종목이거든요. 일단 기술력이라든가 이 종목, 이 탄소 중립 관련돼가지고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사실상 기존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중에 이제 한 차례 이번에 저번 주에 조정이 소폭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번 주 이제 3월 14일자에 10만 6,500원 부근까지 올라가줬다가 한 3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10만 7,000원까지 또 10만 9,000원 부근까지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폭 키워준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구간 제가 1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차례 무너졌다 다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평선 120선 돌파 또 한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가 달성하더라도 13만 원, 14만 원 이 정도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분할 대응은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서 15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또 앞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 15만 원 참고해 보셔서 올라갈 때 좀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드에 대한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도주가 없는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슈가 나올 때 관련주들이 그때그때 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철강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철강주들이 오늘 장에서 가장 또 중심에 있는 모습이고 또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그때도 장중의 특징으로 철강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이제 공장이 또 아조브스탈이라는 공장이 또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 철강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주 유럽 쪽이라든가 이제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쿼터제 세부의 요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쿼터제 이제 세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네. 기존 쿼터제 관련해가지고 네. 세부 요건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철강 관련해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철강주를 지금 픽아웃 우려감 정말 심한 상황에서 또 긍정적인 요소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아조브스탈이라는 공장이 또 기업이 또 피해를 받았는데 이제 유럽 국가 쪽에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관련 수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가 된 만큼 앞으로 철강 수요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쟁 우려감만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주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철강 가격이 앞으로 이제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피크아웃은 원래 22년도까지 해가지고 좀 피크아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23년도까지도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 24년도까지도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강주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점검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제철용 원료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고요. 또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함께 더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입을 막고 제3국으로 수입 쿼터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주들에도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수출 이슈라던가 이번 러시아의 공격 소식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 들 더해지면서 오늘 굉장히도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 보면 좋을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대장주 잡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하면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네.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은 이제 포스코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포스코의 판매점으로 지금 기업이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제 코일류를 절단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이 테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다라던가 네. 아니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 기업들이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문배철강과 부국철강이 있었는데 그 두 종목 모두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자에도 이제 문배철강이라든가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부대장주 잡음 이제 움직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는데 내가 중소형 철강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마성이 가장 좋은 종목,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종목들을 체크를 하시고 아니다 나는 조금 그래도 테마주를 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오늘자 부대장 잡고 있는 문배철강이라든가 부국철강 같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철강주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 이용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고 싶은 분들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는 종목들 위주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분들은 문배철강과 부국철강 두 종목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철강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여기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종목 상담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부터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닉네임 상한가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핑거 매수가가 27,3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핀테크 기업인데 또 최근에는 독도버스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1월 달 고점이 28,950원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고요. 2만 원 이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19,1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핑거라는 종목이 이제 움직였던 이 시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좋았던 시즌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클, 순환매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테마가 돌다가 갈 데가 없어지면은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제 중국 기업들 위주로 해서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그때 위주로 해서 좋은 흐름이들이 나왔지만 그 외에는 뭐 다른 이슈들을 받아서 올라갔던 이 적이 많이 없다라는 거,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구간 확실히 자리를 잡아주고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줄 가능성도 있어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 좀 나와서 여기 위에 있던 사람들 탈출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 구간 올라오면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들이 쏟아진 거거든요. 쏟아지고 흐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요 구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 들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발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거래 대금이 한 차례라도 발생한 이후에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거래 대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 대금 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3,0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윗구간에서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 다시 한번 또 눌림 나올 수 있거든요. 눌렸다가 재반등 나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전략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이제 내용 좀 재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유동주식 수도 보시면 6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응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종목 거래대금 한 차례라도 발생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라. 좀 유심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은 그래도 21년도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이제 이전에 이 물려계신 지금 27,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전략을 이제 올라갔을 때 세우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27,000원 부근 평균 단가인 27,000원 부근에서 분할 대응을 조금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 다시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시를 안 해드리고요. 좀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데요. 다만 최근에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2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코스닥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11시가 기다려지네요 라는 내용과 함께 모트렉스 매수가 6,100원에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 테마주 또 애플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1월 초에 고점을 좀 경신하고 나서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좀 6,000원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율주행 섹터는 제가 굉장히 요새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 좀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좀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폭 키웠다가 그 이후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자리 바닥 구간으로 좀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가 6,000원대 초반이라고 하시면은 뭐 크게 걱정할 부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아쉬운 부분은 거래대금 이전에 큰 상승 나올 때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중간중간 보시면은 한 번씩 거래대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애플카라든가 또 이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거래대금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 발생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대량 거래량 실릴 때 보면 하루에도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 보시면은 이제 서울에서도 뭐 이제 무인 택시가 또 운행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이번 달에는 버스가 운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지금 최근 보시면은 6,100원이죠. 6,1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구간 보시면 지금 윗골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구간이랑 이 이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 네. 이 구간에서 지금 윗골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정도 거래량이 한 200만 주에서 250만 주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6,500원 부근까지는 가볍게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 강한 매물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 6,500원부터 1차 대응, 분할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성장주인 만큼 아무래도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다. 모트렉스 실적도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업황 또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 종목 역시 현재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유 의견과 함께 1차 목표가 6,500원에서 7,000원대 구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리듬타는 제이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종목은 OCI이고요. 매수가는 115,500원에 비중 40% 보유 중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OCI 태양광 관련주인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최근에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재가 11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지 않으신데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보유는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번에 정책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한 정책들을 쭉 체크를 하면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투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정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정책 이슈들이 앞으로는 좀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적인 부분에서 지금 40%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축소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반등이 나온 부분 그래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들을 전환을 해주고서 장기 평선에 좀 맞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 있는 구간이 이전에도 횡보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그래도 이제 걱정할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우려감 역시나 좀 전쟁이 종식이 되고 뭐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주를 투자를 하시면은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무적인 부분 보면은 이전에 2020년도, 19년도 계속해서 적자 나다가 영업이익 적자가 나다가 21년도, 22년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분기 실적을 보면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 가치에 맞는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보면 2조 6천억이거든요. 근데 1년에 거의 7천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어요. 사실상 저평가주긴 하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좀 줄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불안한 상황이니까 조금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이전 이제 매물 때 강한 부분 14만 원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8만 5천 원 일단 제시를 해가지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좀 중장기적인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좀 비중 조절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4만 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반지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두산퓨어스는 우선주이고요.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 80%입니다. 대호님 보유 중인데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본전에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까지 쭉 홀딩해도 괜찮을지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을 좀 길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소 관련주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죠. 일단 오늘 현재가 12,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 14,500원 또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계속 보유 가능할까요? 네. 일단 보유는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한데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익숙한 닉네임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할 말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전 오면은 비중부터 조절하자. 당연히 아실 텐데 네.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주 흐름 자체가 이제 본주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항상 다른 우선주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 다른 우선주들도 그렇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선주로 인한 테마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두산퓨얼셀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말이 안 나오네요. 윤석열 당선인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친환경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소 관련된 이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틀 뒤 25일자부터 해서 탄소중립법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산퓨얼셀 충분히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이슈들 많이 존재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두산 퓨얼 세일 본전가 오면 비중부터 조절을 하시자. 좀 저 같은 경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10% 이상 넘기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비중을. 그러니까 화끈하게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대폭 한 10% 정도까지는 줄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관련주 주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좀 숨어 있는 정책주들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섹터를 공략하면 좋기 때문에 이 탄소중립 기본법 기반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저저번 주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전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3월 25일자부터 이제 기본법이 시행이 된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는데 주가 내용 이제 주요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 뭐 예산제도 시행을 하고 아래 보면은 국제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CCUS 같은 뭐 기술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충을 하고 증진을 시킨다라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인 건데. 이러한 이 기본법 이슈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탄소중립 관련주들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반등 가능한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슈는 지금 3월 25일자에 기본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내용을 좀 체크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3월 22일자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기본법 시행안이 통과가 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무려 40%나 상향된 태로 이제 추진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40% 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산업 이제 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결국에 상향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기대를 할 수 있냐? 정부의 기업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또 교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보다 좀 하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당장에는 40% 상향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긍정적인 기업들의 흐름들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은 2조 4천억 정도의 기후 대응 기금을 또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2조 4천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을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공약에 대해서 한 차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죠. 전국 8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 탄소 포집 CCUS와 이제 수소 원자력 탄소 중립 단지 조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소형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CCUS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맨 위에 있는 이 수소 관련주들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이 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공약이 많은 만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안에서 찾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 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다 작용이 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유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맞고 떨어지고 다시 80유로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거의 변동폭이 40유로 가까이 한 40% 가까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리스크들이 작용이 됐고 그 리스크가 작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다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 좀 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탄소 배출권이 100유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벌금을 그냥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벌금이 100유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때 사실상 이제 벌금을 내거나 100유로에 가까운 이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 또는 이제 이 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텐데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 사용 증가가 가스 사용이 증가가 됐다. 이런 리스크인 지금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인 작용된 상황에서 적감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보시면은 이제 경제 위축이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 역시 결국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또 건설을 막 진행을 할 겁니다. 인프라 투자도 또 진행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됐으니까 좀 적감 매수를 해보자. 사실 잘못된 리스크라기보다는 영향이 적을 리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원래 주가로 좀 회귀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기대감이 소멸됐고 시장에서 소외가 된 만큼 과대낙폭 종목들 정말 많아졌다.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 뭐였죠? 유니드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 적은 거래대금으로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 와있다. 그런 섹터가 지금 이 탄소 중립 관련 섹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설 투자가 증가된다. 방금 드린 말씀이었죠. 결국에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 되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을까? CCUS 기술, 정말 익숙한 기술입니다. CCUS, 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인데 결국에 탄소를 이제 포집을 합니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저장하거나 활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보시면은 결국에 이 기술이라는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들어가는 내용들, 기술력들을 보면은 대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기업들에서 이런 기술들을 지금 이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DLENC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플랫폼에서 DLENC 해가지고 이 CCUS 사업에 좀 박차고 있다,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 중에서 좀 유망한 건설주인 만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들 이 DLENC 말고도 SK그룹 같은 이 다른 큰 기업들 역시 탄소 포집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기업들로부터 어떤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할 때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보단 중견기업 이제 중간 그룹 이 라인에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작은 스몰캡 기업들보다는 좀 더 이제 실력이 있는 중견 그룹을 보면 좋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에 뭐가 시행된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시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정부 투자도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한밴드에 도달하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계속 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이제 기술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업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과대낙폭이 이루어졌다. 제가 이거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도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CCUS 투자가 증가가 기대가 된다. 결국에 기업 국가 이 투자가 기대가 되는 만큼 한번 이 수혜주를 우리는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걸 토대로 괜찮은 종목,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리에서 조만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외에도 사실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그 탄소중립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그런 정보들 이제 수시로 나눠드리고 있고 주말마다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강의 관련된 내용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잠시 후에 자리에서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도 이런 탄소 중립 관련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더해서 기업들 역시 관련 투자와 개발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또 어떤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공략주 같은 경우는 SG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네. 좀 생소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해당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개선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S&P 그리고 REC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결국에 지금 전기세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기업들에서 발생할 전기를 한전에서 또 이제 매입을 해주는데 그런 가격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S&P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급등한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실적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이랑 이제 또 탄소 포집 기술을 협약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받아낸 이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중반부터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사업적으로 상업 운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인식하는 게 탄소 포집 기술은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중반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 수혜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LNG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것들이 가격이 전이가 되는데 가격이 전이 된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거나 이것들이 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도, 24년도까지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월봉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역시 2015년도에 1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소외를 받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막 상승 초입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 10%에 만족하기보단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만 잘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30%에서 40%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유형의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게 저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주가 상승 나올 때마다 강한 매수량이 들어오는데 강한 매수 들어와 준 이후에 조정 나올 때마다 보시면 거래대금 실리지 않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호가창이 좀 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전 고점 58,8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58,800원 이전 고점을 좀 목표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47,000원 사실상 좀 저점 구간이죠. 이전에 횡보를 많이 했고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7,000원 손절가 잡고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SGC 에너지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한 모습인데요. 발전과 에너지 분야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718% 급등을 했고 또 올해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의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목표가 58,8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그래도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 시장 지금 강박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81% 상승세 유지하면서 273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64% 상승세 쪽에 93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네요. 3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면서 개인과의 수급 공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양 매수세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6거래 연속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도 23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를 포위하면서 이 유럽 최대 철강 공장에 대한 심각한 피해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철강업체도 지금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의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하이스틸과 비롯해서 금강철강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중소철강과 강관업체들 거의 20%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행주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뉴욕에서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국채 수익률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이제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에 은행주에는 조금 호재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KB금융이 3%의 강세 흐름, 또 은행주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이 보험주들도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퀄컴이 1억 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도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가 7.91%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대, LNF가 3% 이상 오르고 있고 또 배터리셀 3세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상위 1%의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